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제보된 기내식 그림입니다. 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멕시코 간편식 부리또가 올라왔습니다. 제대로 된 기내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일부 승객은 기내식 야채의 신선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항공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무리하게 사태가 정상화된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. 각종 갑질이나 비리 제보 등이 이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회장이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등 떠밀려서 사과한 건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회장이 밝힌 기내식 업체 교체 이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원가 공개를 해주지를 않아서 그걸 수차에 걸려서 요청을 했고 그런 게 합의가 되지라 못해서 다른 데하고 물색을 했고. 박 회장이 원가 공개 등을 하지 않아 교체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업체인 LSG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LSG는 박 회장이 원가 미공개와 품질 우려를 교체 사유로 이야기한 건 정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. 1,000명이 넘은 익명 채팅방이 순식간에 두 개나 만들어졌습니다. 직원들은 내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경영진의 각성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 박 회장의 사과 이후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. SBC MBC 김연경입니다.